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과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평생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신 고 박영구 박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찍 이끌어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분적이고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문의 길을 택했고 유학의 길을 떠났으며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여 모든 장애자들을 위해 일하기까지 그는 진실로 기적과 같은 성취와 봉사와 근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까?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습니까? 이제 강영구 박사님은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주시며 자아가역보다 착하고 충성된 조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되어다 하시면서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직 남아서 그를 추모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두고 살펴시다 강영우 박사님과 같이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필생의 사명을 찾게 하시며 이를 위해 주의 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영우 박사님의 사명을 기록한 유족들과 신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모두에게 위로와 용기와 영감을 주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